거실. 오, 넓어. 널찍한 거실. 아니 벽돌도 너무 귀엽고 카페 같아요. 이게 원래는 버튼 같으면 또 네. 시트지로 했을 테지만 저희는 진짜 파벽돌로. 시트지 아니에요? 아 아니 아니 아니. 진짜예요 진짜예요. 벽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운치가 좀 있죠. 여기가 그 아까 그 테라스하고 연결돼서 연결되죠. 어, 예. 아 그 누가 이게 아, 이렇게 아, 뚫려 있냐? 새 세대가 살면은 지나가다 다 보겠네. 사생활 보호 필름이 다 돼 있다고 합니다. 예, 바로 아까 우리 네. 테라스. 자 이렇게 하면은 바로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는 풍선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아, 방충망 내리면은 너무 시원하죠. 요거랑 맞바람 치고. 아, 너무 좋겠다. 아, 이건 좋다. 이건 좋다. 그리고 네. 이쪽 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북한산 뷰. 북한산 봐요. 북한산. 진짜. 이렇게 보인다고? 집에서 보이는 뷰예요? 어, 진짜예요. 장난 아니에요, 정말. 너무 좋다. 왜 이렇게 어떻게 사진 이렇게 다 볼 수 있냐. 너무 멋있다. 뷰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네, 네. 너무 좋아서 이 집 이름이 뷰야. 이제 네. 주방으로 한번 이동을 하겠습니다. 천장에 다장나무를 대놔서 경계가 되죠. 이것도 식탁등인데 이거 이렇게 묶으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전등에 있는 것 자체가 여기에 식탁등을 네. 위치한 건데 조리대에서요 바로바로 그러니까 동선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 그럼 저기다 식탁 넣고 그럼 마루가 좁아지잖아. 소파 넣으면 못 들어가겠는데. 아니에요. 넓어요. 굉장히 길기 때문에 충분히 공간이 나와요.